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6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from a correlational observation. 상관관계. observation은 관찰. 관찰로부터, 자, 우리는 conclude예요. 결론 내리는데, 멜롱. 결론 내리는데, 대접속사고요. 자, one variable. 변의. 하나의 변의가, 자,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변이라고 하죠. is related. 수동. 연류되었다고. 자, relate는 전치사 to수죠. to 어디에? to a second variable. 두 번째 변이에. 자, 그러나, 자, neither. neither이 말하는 것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변의를 말합니다. 이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자, neither behavior. 행동. 이 두 가지 변이의 행동들이 could 조동사 be 동사군요. 자, be 뒤에 ing 썼네요. 자, directly 하게 causing. 자면 부정어예요. 여기서는 해석이 중요해야 됩니다. 여기. 자면 이러한 두 개의 변이의 행동들이 아마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지 않을 수가 있다. the other, 나머지 하나를. 그래서 the가 붙으면 나머지의 뜻이 되죠. 자, 이분도 양보의 부사절 빈칸 주의하시고요. 자, 비록 there is 유도부사 단수 a relationship. 비록 관계. 자, 관계가 있더라도. 그럼 A랑 B랑 두 개의 변이가 관련성은 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유발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 한번 보시면은, 자, they found에서 they가 누군지 우리 지금 복수형 명사가 안 나왔죠. 복수형 명사가 딱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자, 그들은 발견했다는 말은 뭔가 연구자들이 발견했겠죠. 최고의 예측이 to be number, 숫자라고 문신에. The rider는 폭주적이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가졌던. 자, 여튼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 B 한번 보겠습니다. The following example, 뒤에 오는 예들은 보여줄 것이다. 왜 이것이 어려운지, 인과관계 언급을 하는 것이. 자, 상관관계 관찰의 근거에서. 이게 말이 되죠, 일단. 제일 유력한 후보고요. 자, 분명히도 세 번째 변이가 나왔네요. 세 번째 변이는 연루되어 있는데, 보스. 저 둘 다 아마도 선호되어진 위험에. 그래서 우리 1번 변이 혹은 2번 변이 설명이 나온 다음에 세 번째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얘도 아니에요. 그럼 일단 B부터 시작합니다. 자, the following example. 뒤에 오는 예. 자, 뒤에 오는 예가, 자, will 조동사 또 동사원형 썼죠. 자, illustrate는 뭐냐면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죠. 묘사. 그리기를 해준단 말이죠. 묘사해 주는데 왜? 의문사. 자, it is difficult to 해서 is은 또 가족으로 썼죠. 혹시 어려운지 to 진적으로 썼어요. 자, make 동사원형. 자, causal 인과관계 언급. 자, 인과관계를 언급하는 게 어려운지 까지 의문사 주어동사의 간접의문 목적으로 썼죠. 자, on은 어디에 대안이에요. about the basis 기초. 자, 기초에 대하여 of correlational 인과관계적인 이제 관찰에 관찰은 누구죠? 관찰이죠. 관찰에 기초를 보여주기 어려운지. 자, 연구자들이 주어져. 우리가 찾고 있던 거 나왔네요. 그럼 연구자들 아까 나왔던 거면은 B, A, C가 답이네. 자, 그 연구자들인데 at US Army까지. 자, 미국 육군. 자, 미국 육군에 있는 연구자들은 conducted 수행 했다. 자, 연구를 of 저 motorcycle accident는 오토바이 사고. 예. 자, 그 다음 여기 또 주의하시고 실제 주어 다시 넣어보면 여기가 주어였죠. 이 연구자들이 지들이 하다에 능동했듯 분사구조 ing 능동 들어갔습니다. 연구자들이 시도하면서 능동. 자, to correlate 하는 것을 목적으로 썼죠. 연관 짓는 것을. 자, the number 숫자인데 of accident 어떤 숫자라면은 이 오토바이 사고겠죠. 이 오토바이 사고의 숫자를 with 자, other variables 다른 변이들과 자, such as는 like의 뜻으로 썼죠. 자, 예를 들어서 사회 경제적인 자, 레벨과 수준과 그리고 나이에. 자, 그러나 이제 뭐예요? 아까 연구자들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day는 아까 연구자들이 나왔죠.
연구자들. 연구조들? 연구자들은 자, 발견했어요. 자, the best predictor. 최고의 예측. 자, 최고의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최고의 예측이. 자, to be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the number of tattoo the rider's head. 여기서 대생략 구조로 썼네요. 자, 그러면은 타투는 문신. 자, 문신의 숫자인데 때 어떤 문신이냐면 라이더들이 가졌던, 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가졌던. 자, 그래서 found to be라는 식으로 발견되어지다 뜻으로 잘 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도 어법 주의하시고요. 자, it would be a ridiculous. it은 또 과조로 썼고요. 자, to 진조로 썼죠. 자, 그것은 아마도 자, be 되는데 ridiculous era에 명사 들어갔죠 여기.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실수. 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될 수가 있는데 뭐가 to conclude 결론 내리는 것이 자 대접속사고요. 자, 타투 이 문신이 유발시켰다고 자 오토바이 사고 자 사고를 자 혹은 자 that 또 접속사로 썼죠. 자, 모터사이클 액시던트는 오토바이 사고가 주어 자 cause 유발시켰는데 동사 이렇게 다 써야 되겠네요. 자, 문신을 유발시켰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자, 근데 사실상 보면은 첫 번째 변인이 여기서는 타투가 변인이고 두 번째 변인이 여기서는 두 번째가 여기서는 모터사이클 액시던트가 변인이에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자 분명히도 빈칸 낼 수 있겠죠. 자 third variable 세 번째 변인 아까 말했던 1번 문신과 2번 오토바이 사고 두 개. 세 번째 변인은 연루되어 있었어요. 수동이죠. to both 두 개. 자, perhaps 아마도. 자, 그러면 preference는 선호도. 자, 선호도인데 선호도. 자, 어떤 선호도냐면 선호도는 좋아하다는 거죠. 위험에 대한. 자, 여기서도 빈칸 내기 낼 수 있겠죠. 위험. 자, person 자, 사람인데 자, who is willing to take risks까지 묶이죠. 자,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 하다의 동사 원형 썼죠. 기꺼이 길거리 기꺼이 자, take risks는 위험을 취하는 사람들은 자, likes 3인칭 단수 처리였습니다. 단수 동사 자, likes to be tattooed 자, to be pp가 목적으로 쓰인 목적어 플러스 수동입니다. to be tattooed는 문신 새겨지기 문신 새겨지기를 좋아하고 자 그 다음 또 주어 자 그러면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단수 썼죠 여기. 자 그래서 두 번째 단수 동사 첫 번째 단수 동사 단수 동사 자 more chances 더 많은 기회를 가지는데 on 어디에서 오토바이 위에서 자 그래서 순서는 우리 BAC가 됐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띠리리리 오오오 큰일 났어요 이제. 이렇게 사고를 치면은 누가 나타난다? 와 바이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이커와 문신을 사고로 지금 연결시키면 안 된다. 상관관계 오류에 대한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관관계의 오류